인명구조 훈련에 나서기 전 항공기 구조 높이인 2, 30m 케이블을 풀어서 케이블의 절단 유무나 마모 상태, 꼬임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케이블의 작은 결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험준한 지형 탓에 악산을 품고 있는 강원도, 드디어 인명구조 훈련이 시작됐다. 강하게 부는 하강풍 탓에 조난자에게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 호이스트에 연결된 로프에 몸을 매단 대원이 인명구조에 나섰다. 인명구조 훈련의 핵심은 조난자를 최단 시간 내에 후송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 인명을 구조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산악 내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몇 배로 힘든 일이다. 조난자가 있는 곳으로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발견 후 환자 이송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언제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인명구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원들은 지속적인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무사히 헬기가 사라지고 나면 훈련은 끝이 난다. 강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강도 높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단연 가족이다. 지금 뭐 하냐고요? 집사람한테 훈련 끝났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훈련 끝났다고. 아, 정말요? 예. 저만 마음 졸이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하면은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집에 있는 집사람도 걱정하거든요. 아, 할 때는 두근반 세근반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는 뿌듯하고 또 안전사고 없이 또 완벽하게 했구나 하는 자부심, 그런 게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훈련 중 하강풍에 모래바람을 세차게 맞았던 대원.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사실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힘든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또 뿌듯하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 몸을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을 끝내고 맞이하는 점심 식사 시간. 무사히 훈련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기가 몰려온다. 훈련 뒤에 먹는 식사는 꿀맛 같다. 네, 맛있어요. 우리 조리장님 참 요즘 잘해가지고 맛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있다. 밥 거를 때도 많죠. 뭐 긴급출동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밥 거를 때가 많아요. 예, 네. 늦게 먹거나 아니면 출동 있으면 미리 빨리 먹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되도록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살다 보면 걸을 때도 많죠. 비가 와서 훈련이 없는 날이나 훈련이 끝난 오후,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훈련과 구조활동이 많은 탓에 산림항공본부의 대원들은 평소에 체력관리를 해야 한다. 평소에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강도 높은 훈련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장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산불을 지나간다든가 인명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비행으로 높은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조종사도 예외가 아니다. 장시간 앉아서 조종을 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체 단련이 중요하다. 조종사한테 기본적으로 1년 한 번씩 조종사 신체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체검사에 패스를 못하게 되면 조종사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